바렴 전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명 나와 있는 그대로 낮은 곳에서 칠 수가 있습니다. 4번 줄을 그냥 치면 레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줄 치면 솔이 되죠. 솔, 둘, 셋, 파샵입니다. 4번 줄의 4 포지션. 낮은 곳에서 이렇게 연습해서 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높은 곳에서 좀 쳐보고자 합니다. 사장조입니다. 지금 조는 사장조는 솔이란 음을 도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고 파만 파샵이기 때문에 P라고 읽었어도 되고 이것을 사장조를 전부 다 다장조로 전환을 해서 솔이란 음을 도로 계산해서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솔이란 음은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음, 세 박자짜리 그것이 바로 솔이란 음이죠. 그러면 첫 음은 레입니다. 그러면 솔이란 음을 도로 계산해서 처음 있는 레라는 걸 계산하면 도시라솔 이 레가 솔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이 솔은 도로 이제 읽는 거죠. 그럼 첫 음은 레지만은 레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이걸 솔도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면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솔도 둘셋 시도레 시솔 솔파미레 도시도 이렇게 됩니다. 사장조를 그대로 읽었을 때또 우리의 머리에 잘 들어오는 그런 음이 있고요. 이것을 다장조로 바꿨을 때좀 이렇게 우리의 머리에 잘 기억되는 그런 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솔도 시도레 시솔 솔파미레 도시도 이렇게 읽으시면서 외워버리면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은 높은 곳에서 치는 요령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카프를 꽂았을 때 여기가 바로 여기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여기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1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7. 1, 2, 3, 4, 5, 6, 7. 여기가 이제 7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7, 8, 9, 10 이렇게 생각하고 치시는 거죠. 중급 과정 첫 번째 시간에 손을 바깥으로 잡아서 잡는 걸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잡겠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을 눌렀는데요.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 개방현을 나가서 여기가 이제 개방현 3번 줄이면 솔이죠. 여기를 그냥 솔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솔. 그 다음에 이제,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치는 거죠. 여기 개미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오면은 굉장히 수월하죠.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이 이제 저쪽에서 이제 솔이었으니까 여기도 솔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방금 제가 개미 읽을 때 솔도 이렇게 읽었습니다. 솔도 이렇게 되죠. 시도레 시솔 솔파 파는 이제 이쪽이 아니라 이제 2분 손이가죠. 그 다음에 1분 손 바꿔주면서 미레 도시도 이렇게 되죠. 솔도 둘셋 시도레 시솔 솔파 솔도 또는 2번 선입니다. 시는 바로 옆에 시도레. 그 다음에 두 개를 떼면서 시솔. 솔파.
밑에 줄이죠. 미래 도시도 둘, 셋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급반에 해야 할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첫 마디 레는요, 음지가 4분조를 그냥 칩니다. 왼손은 이제 그냥 지를 잡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음지 6분줄과 직계손 3분줄을 동시에 칩니다. 그 다음에 2번줄, 1번줄, 다시 2번줄을 칩니다. 그러면 같이 치고 이렇게 하면 두 박자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음지가 6번줄을 쿵 치면서 세 번째 박자가 지나갑니다. 다시 보면은 그 다음에 피솔라가 나옵니다. 피는 새끼손이 됩니다. 피솔 라 할 때 D7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라와 레를 동시에 칩니다. 이때 한 박자 반입니다. 한 박자 반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분줄 4분줄을 동시에 D7 밑에 있는 라를 칠 때 같이 쳐야 됩니다. 베이스와 같이 치고 그 다음에 2번줄, 1번줄이죠. 3개를 친 겁니다. 그 다음에 1번손은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두 손을 떼면서 파샵, 피로 바로죠. 피, 피 파샵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빨리 D7을 잡으면서 4, 3, 2 치고 다시 4번줄 칩니다. 4, 3, 2 4, 3, 2, 4 4, 3, 2, 4 그러면 다시 보면은 다시 볼까요? 3번줄, 4번줄을 같이 치고 2번줄, 1번줄 치고 그 다음에 파샵이 걸려와서 파샵을 치고 다시 D7을 잡으면서 4, 3, 2 다시 4를 칩니다. 그 다음에 C를 잡습니다. C 부분이죠. 2분줄 높은 도와 5분줄 낮은 도를 같이 칩니다. 그 다음에 4분줄 그 다음에 3분줄 그 다음에 2분줄은 1분손을 떼면서 C를 칩니다. 다시 볼까요? 2분줄과 5분줄을 같이 먼저 쿵 치고 낮은 도 높은 도를 같이 친 거죠. 음지가 4번 줄, 직계손이 3번 줄 칩니다. 그 다음에 1번 손을 떼면서 C를 치죠. 다시 볼까요? 그 다음에 D7을 잡습니다. D7 부분입니다. 라와 레를 같이 칩니다. 같이 쿵 치고, 그 다음에 손을 떼면서 솔피, 솔피. 솔피 그 다음에 G를 잡고 6, 3, 1, 2, 3 줄